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게 발표되자 외국인의 수급도 곧바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880포인트 위까지 단숨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후장파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죠. 013-3366-0120번, 023153-1519번으로 연락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이 급 반전됐습니다. 외국인 선현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로 대응해주고 있는데 중국발 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잘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된 1%로 발표가 됐고, 이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도 전월보다 크게 증가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의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외국인들의 투자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그널이 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시장은 좀 판단 했던 것 같고요. 이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좀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중국 지표가 나온 이후 또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면서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현물의 매수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중요한 것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다가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급격하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리고 일전에도 일단 중국 쪽의 GDP가 사실 시장 컨센서스가 대비해서 뭐 잘 나온다 아니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박빙을 이뤘었는데 결국에는 패를 까보니까 중국 경기 GDP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요구치에 정확히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외부 환경에 대한 립서비스를 좀 제대로 해준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중국 시장과 국내 증시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국내 증시 특징이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이 두 대립구도로 갔었는데 역시나 중국이라는 이 신흥시장의 대표 시장이 좀 좋게 돌아서면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뭐 아침에 순매도 포지션을 추구하다가 또 오후에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체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진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지 신흥 시장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흥시장보다는 분명히 선진시장 쪽에서의 경제지표의 개선세, 경기의 개선세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일장 같은 경우 독일이나 유로존 지역의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도 그리고 유럽 시장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어떤 심리 상태는 선진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흥 시장의 쪽에서의 수급이 좀 유입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 쪽의 경기 개선과 성장성이 다시금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어떤 어닝 시즌에서 좋은 어닝 이 실적들을 좀 보여줘야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상단에 좀 근접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19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다면 최근 흐름은 일단 1900포인트가 어느 정도 상단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하단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19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외부 변수나 요인들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저항 때는 1900포인트 선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지금 1880포인트가 좀 넘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1% 정도의 상승폭이 좀 남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는 일단 트레이딩 관념에서 좀 지수를 살펴보셔야지, 너무 맹목적인 상승에 대한, 터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니까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에 빨간불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운송 장비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주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대형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운수 장비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는데요. 뭐 사실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운수 장비 업종 내에 조선 업종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최근에 이 운수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대형주 쪽에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얼마나 좀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야 이 운수 장비 업종, 그러니까 조선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까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조선 업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빅3 조선 업체들이 치킨 게임에서 거의 승리하는 결과물들을 좀 가져왔고요. 과거의 저가 수주가 최근에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중소형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 헬스케어 장비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헬스케어 장비 업종이 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이 하루 정도 좀 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매기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서는 뭐 광의로 따지면 바이오 업종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뭐 헬스케어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업종, 이런 업종들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헬스케어 장비 업종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 뭐 대표 종목으로는 뷰웍스, 바텍, 뭐 휴비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잘 체크는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정권에 좀 넣어두시고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할 준비를 하셔도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적 반등도 오늘 중소형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IT 부품 업체들을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이 업체들이 있겠지만, 넓은 범위에서 좀 봤을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부품 업체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상승폭이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의 게임주들이 반등에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컴투스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신작 게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출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워낙 주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과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코스닥 내에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그만큼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폭이 나오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을 세워볼 텐데, 앞서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오후장에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중국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 무드로 가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마다 체크를 좀 하시고요. 물론 중국 당국의 어떤 서비스, 립 서비스라든지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선진 시장하고 신흥 시장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진 시장에 좀 속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중국과 더불어서 신흥 시장 쪽에 있는 게 맞고요. 신흥 시장 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지표들을 체크해야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지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1차 저항 대인 1900포인트 선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뭐 조금 더 높게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를 좀이 뚫더라도 1910
10포인트, 15포인트 전후에서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굉장히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갔던 업종은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화학 업종도 조금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같은 쪽들의 매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종별, 종목별로 이슈나 모멘텀이 없다면 상승 폭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면 그 괴리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굉장히 좀 선별하는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전략들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지표와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하반기 유망 업종과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동석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하반기 유망 업종을 찾아보고 또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금융주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윤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 증시에서도 금융세터가 가장 높은 2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SX 패노션 사태도 있었고 또 대기업 구조 조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금융주에 대한 2분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뭐 대표 8개 은행의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결 순이익이 전체로 한 1.6조 원 정도, 전분기 대비 한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1.78조 원 정도 수준인데 이를 한 10% 정도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STX 패노션 사태와 쌍용건설에 대한 자율협약,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이러한 은행업종에 대한 실적 악화를 피해갈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하반기 쪽에 그리 좋은 전망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KB금융이 2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장중 2% 넘게 하락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2분기 어닝 자체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좀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2분기 예상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48% 정도 감소한 2,110억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실적은 어닝 쇼크 정도 수준이고요. 2013년도 연간 순이익도 약 1.5조 원 정도로 하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2분기 중에 카자흐스탄 BCC에 대해서 약 1,400억 내외의 손산 차손이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뭐 손비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600억 원 정도 규모의 법인세가 추가 추징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 한 1,000억 원 정도의 법인세 비용 증가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금융세터 내에서도 KB금융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전체에 대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과 대출에 대한 증가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상반기 때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미국 쪽에서 하반기로 갔을 출구 전략 내년도 뭐 중후반으로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은행주들의 좀 반등이 좀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1,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주가는 바닥권 다지기에는 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 뭐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업사이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차차 뭐 바닥 다지는 구간에 지난 이후에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은행주들의 반등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례로 나오는 금융주들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하반기 금융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재료들 확인해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금리 기조에서는 은행주들의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 금리 인상 시기, 그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쪽에 모멘텀이 1차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건설 PF에 대한 경기가 좀 풀리게 된다면 건설주와 함께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주에 대한 지금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은행주 매매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금융주를 거래하려면 건설주도 함께 봐야겠군요. 네. 전북은행이 상장 폐지되고 JB금융이 새롭게 신규 상장된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네, 일단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다시 재상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18일 날에 재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지방은행 중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은행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주회사를 출범하게 되면서 일단 재무건전성은 한층 더 좀 좋아지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새로 인수한 캐피탈 사업에 대한 것도 향후 전망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 뭐 은행 업종 자체가 PBR이 상당히 낮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도 PBR이 0.4배까지 내려가는 지금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금융지주 출범을 보고 나면 PBR에 대한 그 멀티플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한 0.7배 정도 수준까지는 좀 주가 수준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신한금융지주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3분기 실적에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주목할 만한 종목과 또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4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이 조금은 그 유망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하나금융과 지금 지방은행에서는 BS 금융주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은행 중에 1분기에 이어서 시중은행 중 가장 성장성이 돋보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 중에 2%의 대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NIM도 한 2BP 정도 수준으로 하락이 그치면서 이자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4대 은행 전체적으로 걸쳐있는 STX 펜오션과 쌍용건설의 관련 대규모 충당금은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순이익은 한 22% 정도 감소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일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매출 성장과 그 성장성에 대해서 하나금융은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S금융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에서 전북은행과 뭐 필두로 해서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인데 2분기에 뭐 4대 은행보다 뛰어넘는 한 3% 정도의 대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뭐 업계 최고 수준의 대출 성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뭐 이자 이익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5% 증가하는 2분기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익 개선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선이나 해운 등의 뭐 취약 업종에 대한 여신을 그 BS 금융지주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당금 부담이 증가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융 업종 내에서 그다음 지방은행 내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와 또 BS 금융지주 받아봤습니다. 오늘 금융주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용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 내일 이 시간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며 1890포인트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주 움직임은 어떨까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주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자체적으로 긍정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 부분에서 왜 개인들을 또다시 이제 털려고 하는 작업들이 나타났었고, 턴다란 표현을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방이죠. 네, 저도 방송에서 페럴트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육도 문자를 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진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시장 출발부의 눈치 속 이후에 개인들이 소외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출발가에는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화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쪽에 관련된 증대되는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 부분 자체가 투자 강도가 규모 자체가 확대가 됐다는 발표. 하지만 상해는 별 반응이 없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히려 반응 쪽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연기금이 시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투신 쪽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대바닥 구간에서 막 돌아 나올 때 투신의 공격적인 자금이 좀 빵빵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투신의 선물 매수 포지션 최근에 누적으로 가장 세게 들어오고 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해석 자체로 못하고 있다면 아예 파상매매 분석은 접어버리자. 이런 얘기는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라면. 그래서 투신 쪽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 자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일단 상방 쪽이 막혔다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기준점에서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대놓고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 부분 쪽에서 외국인들 화답되었고 금융투자 쪽 하는 행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답하죠. 바닥에서 분명히 잘 샀습니다. 어제도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빠르게 빠져나가죠. 과연 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을까 싶은데요. 정작 가장 많은 변동성을 하고 있는 주체 쪽은 일단 차익 실현 무지하게 빠르게 하고 있고요. 투신은 이빨 물고 위쪽으로 우상향으로 배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화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개인들 여기서 거의 상방 쪽이 나오면서 큰 추세에서는 무조건 상승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전략이 그대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들어가지는 않으시리라 전 믿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개인들이 지금 또다시 한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콜옵션 쪽 보시면 빠르게 들어왔던 개인들의 포지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들어왔던 포지션이 자 지수가 급반등 나오자마자 바닥에서 손실 구간으로 발생이 되자마자 그렇게 물려 죽었던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원금 직전이거나 약 손실 나오니까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반대로 나왔고요. 그럼 푸드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하셔도 정확히 알겠죠? 증가됐겠죠?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패턴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길을 잃어버리셨다면 저를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전 매도 포지션 자체는 아예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무조건 눌린 매수 쪽만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아침 출발과 함께 일단은 스타트 자체가 양호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출발이 되었고요. 공격적으로 붙여주면서 더 슈팅을 내보내고 있죠. 특히나 비차익 쪽도의 속도 자체가 완만하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차익에서 급격히. 자, 이미 바스켓은 비어 있습니다. 충분히 바스켓 채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의 베이시스 일단 땡겨놓는 모습도 시장에서 긍정으로 화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뭐 중요한 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빼고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를 잘 보자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길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멘트 하나라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만 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 매수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캐묵은 저기 묵은지로 되어 있는 매도 포지션 자체가 옵션 만기의 일부가 좀 풀렸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물량들이 있는데요. 쇼커버닝 쪽, 한머니 쪽이 아닌 게 아직 풀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풀렸다? 아니요. 풀린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미결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신규 포지션도 일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풀었던 포지션에서 청산하고 나서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개인과 기관계 모두 다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강하지만 개인 창구 같은 경우는 신규 매도 포지션들을 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철저하게 개인들 소외시키면서 갈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힘들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도 역시 힘듭니다. 드라마의 표현 한번 써볼까요? 힘드냐?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투자자분들 그거 잘 견뎌내셨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해보자. 공포를 사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월말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 전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상단이 열릴 것이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제 보면요. 가장 중요한 자리일 거겠죠. 종가상 243대. 자,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43대라 하면 바로 요 부분이겠죠. 요 위아래 밴드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10분 봉으로 조정을 하죠. 요 밴드 속에서 종가가 만들어진다라면 제가 아까 자리를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이제는 좀 드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30대 부근에서만 지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열려있다. 추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자막 원고를 보내드릴 때 상단은 오늘 오버랩을 걸면 246.2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뚫어내는 속도를 제가 보고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창백한 우리 뚱띵이 돼지 주쌤처럼 생긴 주쌤이 그렇다고 너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렇죠? 주식승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 뚱띵이보다 작은 뚱띵인들이 참 먹음직스러운 우리 돼지 뚱띵이들 양봉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들이 빠르게 배팅이 되고 있었고 이 246.20에 헤딩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터지는 양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늘 상단을 앞에서 말씀드려 논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오늘 오버랩이 걸렸기 때문에 막판 부근에는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매도 포지션을 노린다라는 것은 정말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추세를 거스르는 자에게 행복과 계좌의 승천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의 긴 터널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 저에게 또다시 진바닥이 나온 것으로 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걸 견디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현선물 모두 다 견디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 최대한 싸게 싸게 무조건 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가의 추격은 안 잡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도 최점 쪽으로 말씀드리면 위쪽 상단은 246.20을 일단 설정하는데 더 뽑아낼 것이냐라고 만약에 물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상승의 최고점 마디는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면 좋겠지만 앞자리는 3자리 바뀌려면 시장이 아직은 멀은 것 같고요. 중간자리 246조에서 4자리가 바뀔 수 있다. 그건 언제? 7월. 바뀔 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중간 밴드 자체는 좀 넓게 잡습니다. 242.25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3대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종가상 지지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조금 더 저와 함께 이 선물왕을 가지고 코너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244.25자리 부근에 대한 강력한 종가 지지력이라든가 또는 눌림 매수자리 요거 타진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쪽으로는 242.60을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찌글찌글 재미없을 겁니다. 오버나잇 타지 마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오 아침에 이 매도는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탁 눈치가 나오시죠. 여기 어디선가 매수를 했겠죠. 그죠? 정확하게 잡아놨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오버나잇 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버나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 베냉키의 이벤트는 별것 없겠지만 오버랩 자체가 걸린 게 연기금의 집행 부분과 함께 중국에서 실제로 제가 상해 지수가 같이 동반 커플링으로 올라갔다라면 오버하시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럴 이유 없다라는 거죠. 파생은 다시 한번 시기와 타이밍, 맥점, 변곡점 그 자리에 내가 자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자산이 크던 작던 타이밍을 노려서 그 추세에 승부수를 띄운다라면
자산에 올라가는 속도는 매우 폭발적이다라는 거 체크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느리고 거북이처럼 전략이 잡힐지 모르지만 주쌤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 토깽이처럼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를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논하지 말자. 오후장 내내 눌림의 음봉의 매수 아래꼬리를 잡고 종가상 244.25에 대한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와 243대가 나온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자. 아, 내일 오전에도 밀린다라면 주쌤을 만나게 밀린다라도 저가의 매수를 잡아놓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터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그동안 고통 노했다라면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그 뼈를 깎았던 고통이 살집이 붙으면서 우수실은 그런 장이 올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만이 소외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점을 논하지 말고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 증시탄 이어집니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엔화 약세로 한동안 강세를 보이던 자동차주가 최근 중국발 악재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자동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원인들로 살펴보게 된다면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 그 부분들 네.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악재 속에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냉키로 시작을 해서 중국발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들까지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변동폭을 좀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라면은 전일이었었죠. 며칠 전이었었죠. 중국에 대해 좀 안 좋은 그런 기사거리가 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매 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나왔던 부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금요일 날 좀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좀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안 좋게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도 썩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생각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다음 주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25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현대위아 등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지금 EPS 증가치가 꾸준하게 좀 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자동차주 일단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판매에 대한 대수 이 부분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을 하나 좀 보시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 크게 일단 비중을 차지하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제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추고 있는 즉 중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 쪽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그 판매 대수에 대한 제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미흡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대수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좀 따져보더라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완성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부합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상반기 쪽에 일단 자동차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목표치 연초에 대해서 목표치로 설정했던 부분들의 판매 대수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럭저럭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올해 연초 대비해서 환율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이익들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충분히 부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차주 하반기 상승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한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예, 일단 유로존 쪽의 지역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양적 완화를 좀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서히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반기 때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하반기 때는 서서히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다수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하반기에 대해서 변수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와 원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는 100엔 사이에서 일단 머물러 주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1170원, 1117원대에 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춰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시장 때 11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일정 부분들의 이 부작용, 일단 문제 부분들을 아마도 이슈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서는 일단 환율적인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일단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하반기 때, 즉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를 바닥을 치고 일단 4분기 때부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현재 GDP나 이런 부분들, 뭐 일단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루머성으로 좀 돌아다니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들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일단 맞춰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중국 쪽에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판매 대수는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것이고 판매 제한되는 이 부분들 악재보다는 일단 판매 대수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쪽. 이 유럽 쪽 같은 경우도 현재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네. 좌측에 있는 게 현대차고요. 우측에 있는 게 기아차인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판매 대수 그리고 실적 또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일단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를 한 종목 좀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네. 종목은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만도 상당히 좀 많은 그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 환율에 대한 안정성 이 부분들을 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번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 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신흥 시장도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는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해외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대한 시장 쪽이 일단 파이가 커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적으로 좀 다각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대기아차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다른 매출처로 충분히 커버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만도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보더라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요. 우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월봉상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서 상승을 반등을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 손절가는 9만 9천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고요. 매수가를 좀 잡을 때는 10만 8천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좀 작은 중소형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론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삼목강업인데요. 신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을 했던 기업이고 최근에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목강업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용 서스펜션 스프링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겹판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 즉 트럭과 부분들과 승용차 부분들을 같이 코일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목강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냉강 코일 부분들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열강 코일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냉강 코일 쪽으로 그 파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삼목강업은 그러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의 증가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현대기아차에 다이렉트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전략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 박스 권역의 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박스 권역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서서히 이제 매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 정도 밀려있는 흐름들입니다. 5,79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500원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입니다.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좀 짧게 5,000원, 즉 하단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름 휴가 시절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고갱전 미술관 초대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세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삼화 콘덴서를 12,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실 중에 있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 EP, 매수가가 8,3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MC넥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0원이고요. 현재 플러스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님, 네, 죄송한데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볼륨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네. 오늘 사막 콘덴서하고 현대 EP가 좀 마이너스권에 있더라고요. 네. 네, 속상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 소리예요. 아, 대구예요? 대구는 비 안 오지요? 지금 안 옵니다. 네. 위쪽에 이제 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수고하십니다. 물폭탄인 것 같아요, 물폭탄 말 그대로. 예,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는데, 일단 사막 콘덴서하고 현대 EP, 그리고 MCNX 세 종목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사막 콘덴서하고 현대 EP 같은 경우는 조금 물려 계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본전까지 왔으면 좋겠지요. 예, 예. 네, 그쵸? 너무 속상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MCN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고 난 다음에 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좀 짚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예. 일단은 그 말 안 듣는 아들 두 명부터 좀 먼저 볼게요. 사막 콘덴서하고 네. 현대 EP. 이거 좀 볼게요. 네네. 자, 사막 콘덴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사막전자, 사막전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네. 예. 뭐 때문에 언론지는 그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최근에 뭐 ESS 뭐 전력 저장 장치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같이 네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중요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냥 근데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좀 볼게요. 자, 말 좀 네. 천천히 할게요. 그 삼화 전기 상당히 잘 올라가죠. 네. 지금 화면 보니까 잘 올라가고 마치 또 삼화 전자 볼게요. 삼화 전자도 한번 뭐 꺾였다가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자 본인 가지고 계신 사막 콘덴서 그 이전을 떠나서 최근 흐름만 보게 되면은 조금은 방금 보여드린 삼화전자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자 그 전력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그 현대차의 스마트 기기란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삼화전자하고 삼화전기는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화 콘덴서는 직접적으로 그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삼화전자, 삼화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화 콘덴서의 계열사가 삼화전자, 삼화전기라 보면 돼요. 근데 이 회사들 직접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간접적인 수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 절대 안 돼요. 고점이 절대로 낮아지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예전에 약간 테마주긴 한데 그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바른손 문재인 테마였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거 잘 아시지요? 예, 예.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1차로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조정 크게 받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는데 전고 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글쎄요. 미끌려버리죠. 못 가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여기서는 그 세력들이 강하게 올렸다가 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선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 고점이 이제 8,5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7,500원 정도밖에 못 올라갔지요. 예, 예. 자, 삼화전기하고 삼화전자는 전 고점 뚫으면서 올라가는데 이것만 현재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해요. 예. 전력 저장 장치에 관련해가지고 이쪽 테마를 해가지고 세 종목을 다 올려요. 다 올리는데 자금, 얘네들도 자금의 한계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연관성으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붙다 보니까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차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자금에 좀 압박이 있다 보니까 관련성이 큰 쪽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두 종목 쪽으로 먼저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이게 납품이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지분법 이익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지분법 이익 얘기 나오면 어느 쪽으로 수혜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 회사를 건드리고 있는 사막 컨덴서 쪽으로 뒤늦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목은 뭐 최근에 잡은 게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린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종목은 요 섹터군은 잘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최근에 샀다는 전제를 깎게 되면은 종목 선택은 조금 아쉬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000원 정도 사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한 예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주봉 차트인데, 자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사시고 난 다음에 이게 흘러내리는 구간이면은 만약에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5,500원까지 빠졌다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래쪽 거래량. 제가 보는 보조지표가 거래량밖에 없는데, 자 거래량 실리면서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어쨌든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결론만 좀 내드릴게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요거는 7,500원 못 넘으면 일단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주봉 차트 보니까 어때요? 바닥 잡고 슬슬 올라오려 그러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7,500원에 팔 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볼 만한 이유가 지금 주봉 차트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7,500원 저항 받으면 파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삼화전자라든지 삼화전기가 현대차 납품해가지고 거기에다 지분법 이익이 오게 되면서 삼화콘덴서까지 그 시간차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 결정을 할 건지 장기적으로 결정한 건지 그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말이 빠른지 모르겠는데 방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되시죠? 그것만 일단 그 선택을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면 저는 갖고 있겠다는 말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리고, 현대 EP. 요것도 그 사시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어떤 거냐면 삼화콘덴서도 좀 전에 바닥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자, 현대 EP도 볼게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것도 어쨌든 지금 4,500원, 5,000원 가격에서 안 빠지고 최근에 반등 주고 있죠. 예. 이게 이걸 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 제가 화면에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자, 1분기 때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연비 절감 있죠. 연비 절감 하려면은 차가 무거워야 되겠어요? 가벼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차가 가벼워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차 운전을 하는데 기름값이 덜 되려면은 예. 차체가 일단 가벼워야 되겠죠? 가벼워야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알루미늄 차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분께 있지만 현대 BNG 스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는 여기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 절감 그 얘기 때문에 연비 그 최근에 뭐 차량 경영하고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 차량 경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1분기 실적 괜찮았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1봉 차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건 제가 기억해 놓으세요. 6,500원이 N자형 반등 자리인데 6,5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세요. 6,500원. 그러니까 삼화콘덴서는 위쪽으로 7,500원 뚫으면 갖고 가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갖고 가시고 현대 EP는 6,500원 안 깨지면은 갖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현대 EP. 이거는 일단은 지금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는 건 목표가 지금 잡아드리면 더 좋을 텐데 요거는 일단 6,500원 안 깨지고 있잖아요. 위쪽으로 8,000원 올라타면니까 본전까지 가면 일단 목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어쨌든 손실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6,500원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세요. 자, MCNX.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요거는 좀 짧게 좀 봐드릴게요. 요것도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요거는 일단 스마트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요게 아래쪽으로 13,000원이고 위쪽으로 15,000원이거든요. 박스권이죠. 아래쪽으로 13,000원, 11,000원에 사실 지금 수익 중인데 13,000원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시고요. 위쪽으로는 15,000원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651 국님의 종목인데요. 먼저 아이마켓 코리아 매수하신 가격대가 22,450원 비중 75%이고요. 다음 종목은 조이시티 매수하신 가격대가 17,600원의 비중 25%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빨리 좀 봐드릴게요. 차트 좀 네. 바로 보면서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2분기 실적 호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나오면 아마 그쯤에서 한번 부대낄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27,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7,000원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27,000원 저항받으면 그때 가서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고 27,000원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목표가 의뢰 해주시고 기관이 안 파는 이상, 기관이 매도 안 하는 이상 팔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조이시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JC에서 1인 받겠는데 예. 요거는 현재 바닥 다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일단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일단 신작에 대한 얘기가 하반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화면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저번에 한번 그 의뢰하신 아주머니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17,600원인데 요거는 네.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예. 요거는 나중에 21,000원 돌파하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 어떻게 되냐 의뢰를 하시고 요거는 지금 안 빠지는 것만도 네. 다행이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네. 두 종목 모두 좀 보유해 보자라고 하시네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태희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미술관 초대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